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X 시리즈 DX-MA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X 시리즈라는 거는 이제 마틴에서 합판 기타로 나오는 모델들인데요. 옛날에는 마틴에도 이제 나무로 된 합판 기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과 이제 목재 수급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마틴에서 이제 저가형 모델들은 나무 합판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합판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X 시리즈에 사용되는 HPL이라고 하는 합판이에요. 이 HPL은 영어로 High Pressure Laminate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고압력 합판이라고 뭐 직역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 종이나 직물 이런 쪽을 주원료로 해서 강력하게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합판입니다. 그래서 이 HPL 모델들은, 그래서 보시면 이 통 안쪽에 보시면 약간 녹색 빛깔의 이제 면이 보이는데, 이제 이게 HPL 합판이고요. 시트지 같은 거를 이제 표면에다 붙여놓은 형태예요. 안쪽에는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HPL 그대로의 이 약간 녹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한 이런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X 시리즈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크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는 법 중에 하나는 모델명 사이에 1이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은 대체로 이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 원목판인, 그래서 탑솔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델들이 이제 보통 X 뒤에 1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영문으로만 된 지금 이 모델처럼 DXMAE 아니면 뭐 DXRAE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없는 모델들은 이 상판까지도 HPL 합판으로 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모델은 이 상판도 HPL 합판에 시트카스프루스 모양의 시트지 같은 그것이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은 다 올 HPL 합판 기타고요.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 문양, 후판은 마호가니 문양의 겉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모델들이 다들 그렇듯이 이제 이것도 친환경 소재죠.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새들은 터스크 새들입니다. 그리고 이 너트는 이제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는 화이트 코리안 너트인데, 이제 이 X 시리즈들도 다 이제 요즘에는 44.5mm로 변형이 됐습니다. 헤드 앞면에 있는 무늬목도 이제 일반 기타에서는 이 뒷면에 넥재가 있고, 이 헤드 앞면에 무늬목을 목재로 이제 합판처럼 붙였었는데, 이 X 시리즈에는 이 헤드 앞면에도 무늬목 대신에 그 나무 모양의 거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넥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목재 수급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제작비 절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통 넥들과는 다르게 이 세로로 같은 나무를 아주 여러 겹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넥 모양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이게 보기에는 막 결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약간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넥을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로로 여러 겹이 합쳐서 만들어지면 기타 넥의 변형을 방지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 브랜드에서 3피스 넥, 5피스 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심이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세로로 여러 겹의 다른 단단한 나무들을 넣어서 변형을 방지하는 목적인데,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이런 목재를 사용해서, 보기에는 뭐 약간 이상하게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게 내게 내구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PL 모델이긴 하지만 이 상판 안쪽에 브레이싱들은 다 일반적인 마틴 기타랑 똑같이 이 스프루스로 브레이싱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델명 말씀드린 거에 제일 끝자가 E였죠? DXMAE. 그 E는 이제 이 일렉트로닉스 전기장치, 픽업을 의미하는 이 전기장치가 있다는 의미고요. 이 PC면에 소니톤 픽업이 이렇게 엔드잭 부분은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부가 소니톤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뭐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이 기타를 받았을 때도 무슨 이런 재료로 기타를 만들어?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스트로크를 딱 들어봤을 때 좋은데? 막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 HPL이 나무랑 전혀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쳐보면 스트럭 소리는 뭐 마틴 기타에서 많이 듣던 중저음 강한 그런 소리예요. 대신에 이제 고음에서 약간 고사양의 마틴 기타들보다는 조금 고음이 챙하고 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 마틴 기타구나, 이거는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중저음 강한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르페지오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한음씩 치다 보면 고음 쪽에서는 약간 아 좀 더 소리가 잘 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이 기타의 메리트는 마틴의 이 정상 사이즈 기타 중에서 이제 최저가의 모델인데, 이 마틴의 이 시원한 스트럼 소리, 그 마틴의 전형적인 느낌의 소리를 최저가에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